네, 하겠습니다, 이제. 자, 4장편 하겠습니다. 초특의 건설이죠. 이 건설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편도 건설 지원인데요. 요 건설편은 거의 시험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01번 보시면, 01번 1번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계획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볼 것이 일절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외에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이것은 시험에 나올 상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기본서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 그것이 뿐입니다. 자, 근데 359페이지입니다. 제5장 편부터는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임대할 때 보시면 건설도 하지만 매입도 합니다. 매입하고 또 빌린다. 전세 얻어서 또 전전세, 전대치죠. 그러니까 저기 매입하는 그 대상과 또 임차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또 제한됩니다. 이것은 또 아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부도임대의 매입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겁니다. 자,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났어요. 그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요, 이 거주하는 임차인이 우선 매입권이 있습니다. 우선 매입권 있어요. 이때 보시면, 그런데 우선 매입할 때 보시면 보증을 설정해서 우선 매입 신청하면 우선 매입권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임차인들의 우선 매입권을 그 다른 공공사업자한테 양도하면요, 그 사람들이 보증 설정 없이도 그것을 먼저 매입해서 계속 그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임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상은 아니지만 의미만 파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에서 부도가 나면 임차인한테 우선적인 매수권이 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우선 매수를 신청할 때는요, 보증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그 매수권을 양도해서 계속 임차인을 살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동의하면요, 그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증 설정 없이 임대주택을 먼저 받아서 임대 사업자가 되겠다. 이 의미입니다. 한번 파가지고 넘어가십시오. 상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밑에 02번 상이 중요하죠. 자,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기존 헌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그 대상, 이 또 제한됩니다. 매입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딱 보시면, 일단은 단독에 보시면 협의의 단독주택, 단독주택 통째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통째로 매입해서, 그 방실에 한 명 사는 분한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매입해서 가구별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의 아파트 한 동에서 전체를 다 매입을 못하겠죠. 요 주택을 매입합니다. 옆에는 주인집이 살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뭐 다른 일반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 중에서 한 개, 두 개 매입합니다. 매입을 해요. 매입할 때는요, 너무 큰 평수를 매입하면 안 돼. 그래서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는 매입 규모가 제한됩니다.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 예, 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다랍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는 85, 농촌은 100이죠. 그래서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는 매입 대상의 규모에 요 제한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공동주택의 세대 몇 개 매입을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 범위 안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당연히 요 매입할 때 각종 어떤 밑에 보시면 있죠. 어딥니까? 각종 어떤 재정이나 기금이 지원되어서 매입을 하겠죠. 매입할 때 돈을 빌려줘서 매입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가시면요, 다음 장은 이제 보시면은 그 밑에 인수 말고 임차 보이죠? 05장 임차입니다. 임차도 중요합니다. 자, 기존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임차를 해서 전대치는 형태의 임대가 있다고 본 적 있죠. 임차 얻을 때 전세 계약 방식, 요 전세 계약 방식으로, 전세금 방식으로, 전세식으로 임차해서 전전세 칩니다. 그런데 전대를 합니다. 전대를 친다. 전대입니다. 전매가 전대입니다. 전대하는데 요 임차 대상이 있습니다. 임차 대상, 이것은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만 이 임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금장이 있죠? 85 이하입니다. 아까 매입할 때는 보시면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임차 대상은요, 전용 85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85 이하면 보통 30만 4평, 34평 이하입니다. 24평짜리 많겠죠? 그러면 뭐, 있어봐야 방이 한 3개쯤 있습니다. 3개쯤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자, 5명 이상의 어떤 대형 가구, 둘이 임대가 필요합니다. 또요, 애들이죠. 미성년자 자녀. 자, 미성년 자녀 애들이 3명 이상을 둔 다 자녀 가구. 요 다 자녀 가구입니다.
뭐 애들 3명까지는 좋은데 일단 태아 포함 됩니다. 태아도 이게 포함됩니다. 애가 만약 7명이 있어. 그러면 방한 방에 애들 3명씩 넣어야 됩니다. 응? 2명씩 넣어야 돼. 그러면 너무 좁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구 생활을 위해서는요, 이때는 보시면 85 초과하는 큰 평수를 전세 얻어가지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 문장이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두 가지 꼭 알아주십시오. 자, 네. 그래서 요 임차 보시면 85 이하인데, 아, 이거 빠져있네, 빠져있어. 이거 빠져있네요. 여기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오타. 그래서 85 이하를 임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응? 하지만, 예외 있습니다, 예외. 5인 이상의 가구, 또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 생활을 위해서는요, 85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 얻어서 전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85 이하가 원칙인데, 5인 이상의 다 가구, 5인 이상 가구, 또, 다 자녀 가구인데, 이것이 뭐냐, 미성년자 3명 이상 애들 갖추고 있는 그 가구의 어떤 임대를 위해서 85 초과할 수 있다. 예외. 이것을 추가해서 기입하십시오. 제가 따로 자료 뒤에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딱 문장을 딱 외워두세요.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 추진,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둔다. 요스라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제6장입니다.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여기서도 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자, 공공주택의 공급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공분양, 임대 다 공급은요, 법에서 딱 제한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 분양이 되었든 임대가 되었든요, 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다 일절, 일절 다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다 제한을 딱 합니다. 그래서 분양도 임대도 마음대로 분양치고 임대 못 칩니다. 그 문장이 딱첫 번째 1번에 있죠. 멋입니다. 그런데 2번 딱 보세요. 2번 문장을 또 통째로 외워주세요. 2번 문장.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과 다 자녀 가구를 위해서는요, 공공 분양 임대 전부 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주거 지원 필요 같은 거다 자녀 가구이면 우선적으로 공공 분양 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딱 받으면 그죠? 제가 저쪽 이전에 하남 미사에서 한번 당첨이 되어서 갈 뻔했는데, 그다, 안 갔습니다. 그때 공공, 바로 분양인데, 분양. 그것이 21평짜리가 그때 당시에 2억 9천억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것이 근 10억 정도 갑니다. 10억 정도 갑니다. 그런 집을 딱 받으면요, 한 뭐, 7년만 딱 버티니까 10억이 딱 올라가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돈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포기했습니다. 예, 주변 금액이 막 다운돼가지고, 그때가 2009년도, 10년도, 그때인데, 10년도, 11년도, 그때인데요. 주변 그 하남 지역에 마치값이 다운되니까 저도 그 입주를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들한테 주어지고, 이들이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고 그럼 딴 거는 또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당연히 밑에 보시면 공공임대의 중복입주를 확인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넘어가시는데 오른편 이제 02장을 갑니다. 왼쪽에 있던 01번에 1번 2번 다 보시고 나서 오른편에 02장을 딱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해서 공급 조건 보시면요, 임차인 선정 각종 어떤 분양자라든지 또는 임차인 선정은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딱 정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공급 조건에 또 있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이것이 또 중요하죠. 임대료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임대에서의 임대료입니다. 임대에서 임대료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항상 임대료하면 이 속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한 말이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그래서 최초로 받는 임대료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최초로 받는 공공임대의 임대료. 이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 연초에 고시합니다. 고시에. 뭐냐. 바로 표준 임대료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그 면적이 39 8이다. 그러면요, 임대보증금 뭐 800에 월뭐 8만 원. 또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 24평이다. 그러면요, 임대보증금 2,400에 월뭐 18만 원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줍니다. 그걸 넘을 수 없다 이거죠. 최초 일단 그렇답니다. 그런데요, 표준 임대료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임대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딱 뜹니다.
자, 그래서 딱 보시면요. 거기 본문에 1번에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 보시면 85를 초과하는 임대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분납 임대주택은요. 분납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결정을 딱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장기 전세주택, 세 번째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경우도 전세 계약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전세금 방식을 또 따로 결정을 딱 합니다. 또 거기는 없지만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저 밑에 5번상입니다. 5번상. 기존주택 매입인데, 기존주택의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분을 위해서 임대시입니다. 이것도 임대료 따로 결정한다.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85 초과. 이것은 알 필요가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따로 결정한다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분납임대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 다음 장을 또 보세요. 36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3번 있습니다. 분납임대는요, 분양 전 환금을 분납시로 냅니다. 요거 말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없습니다. 요건요, 임대보증금이 없이 분양 전환금을 미리 산정해서 할부로 딱 내는 것입니다. 근데 월세는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요건요, 분납금, 요 분납금 뽑아서 월세, 월임대료입니다. 요건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 이제 보증금이 없어요. 분납금 빨아서 월세 됩니다. 응? 어머님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분납금이 포함되어져. 그래서 분납 임대 주택만을 위한 분납 임대 주택만을 위한 이것을 위한 바로 표준 임대료가 따로 있습니다. 분납 임대 주택만을 위한 표준 임대료. 자, 용어는 똑같아요. 용어는 똑같죠. 내용이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분납 임대만을 위한 표준 임대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면 거기에 따른다. 이겁니다. 내용이, 용어는 같지만 내용은 틀립니다. 분납, 이, 내에서의 표준 임대료는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그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기 전세는요, 요것은 뭡니까? 월세가 없어요. 전세금 방식. 전세금 방식이고, 월세가 없습니다. 월세가 없어. 전세금 결정 어떻게 할 것이냐 딱 뜹니다. 이것은요, 그 최초에 입주 받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일반 민간 아파트입니다. 민간 아파트 같은 평수, 민간 아파트 같은 평수에 두세 개 단지 평균 받던 그 당시 전세금, 요 전세금의 80%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80%에. 그래서 강남 가시면 서울 강남에 거기 터미널 가시면 터미널 바로 오른편에 GS 자이 왼쪽에 삼성 퍼스트리지 아파트인데요. 그 GS 자이의 84개 세대 또 퍼스트 자이의 퍼스트 레미안에서 거기에 70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34평짜리가요. GS 자이가 그 당시 받던 것이 3억이었어요. 이거 34평짜리가 전세금. 그러니까 이거 2억 4천에서 딱 결정했는데 지금은 전세금만 해도 13억 14억입니다. 엄청 났죠. 그런데 그 10부터는 지금도 2억 8천 얼마입니다. 벌써 10년 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존주택의 매입인데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요. 5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저소득층 중에 가장 어려운 분들 수급자를 위해서 임대합니다. 아니 그건요. 그 당시 받던 임대료입니다. 그 주변에서 받는 임대보증금 포함되어 있는 임대료 요 임대료에 보시면 5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것도 임대료 감정평가 감정가 금액에서 50% 내에서 결정한다 합니다. 지금은 서울시는요, 요거 20%에 받고 있습니다. 20%. 아주 싸게 받고 있죠. 보통은 뭐, 월세에 비해서는 5분의 1 값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한다 합니다. 하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시면, 제일 밑에 상호전환 있습니다. 자, 공공임대는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요것을요, 상호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OK라고 합의합니다. 임차인이 OK, 동의하면 상호전환을 합니다. 합의해가지고. 보통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것입니다. 상호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 보증과 월매로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상호전환할 때 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 요 전환할 때 임대 보증금을 보통 올립니다. 이것을 보통 올리는데요. 요 청약 한도가 있어. 요 청약 비율의 한도가 있다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요 임대주택 단지가 있으면 단지 전체에 건설한 원가가 있습니다.
대지, 구입비용, 건축비용 다 포함되겠죠. 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 요 융자금, 요 뺀 금액을, 요 뺀 금액을 보증금 합산해서 넘을 수가 없다랍니다. 만약에요, 단지 전체가 1,000억이 투입되었다랍니다. 기금에서 500억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차익이 500억 남죠. 임대 보증금 올려서 합한 금액이 500억 총화 못한다. 그래서 원가 대비 딱 맞춰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3, 4, 5번 했습니다. 6번입니다. 최초일 때만 이렇게 정합니다. 그 이후에, 이후입니다. 정액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임대료들, 공공임대도 증액도 가능해. 요것도 똑같습니다. 민간임대와 똑같아. 이것도 1년에 한 번씩이야.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연 5% 요 범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5%. 보통은요, 주임법은 주택임대사법은 2년에 5%죠. 20분의 1인데, 요것은 1년에 5%입니다. 1년에 20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민간임대와 똑같이 갑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푸나 나쁘죠. 그러면 증액이 딱 되어서, 증액이 딱 되었는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증액부는 연 3회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 부분은 연 3회에 분할 납부가 나옵니다. 이것도 7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8번 보시면, 자, 우리 공공임대, 영구임대 입주하시는 분이 80세 먹은 드신 노인분이 혼자 계십니다. 이 노인분한테 보증금 1,000만 달라. 돈이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요, 이 공공임대일수록 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임대료,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요, 따로, 요것을 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임차인 상황 봐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넘어가시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이제. 자, 그 위에 또 표준 계약서 파트에 대해 계약서, 요 계약 파트는 뭐 별 필요 없는데요. 근데 요거 아십시오. 공공임대도 같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계약 맺습니다. 계약을 딱 맺으면요. 민간임대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 요것도 계약 체결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차인들 계약 체결하시면 요것도 계약 체결 3개월 전에 신고는 합니다. 똑같이 이것도 시군구청한테 똑같이 신고는 똑같이 하더라. 이렇게 또 아시고 넘어가시고 신고한 내용 등은 이 공공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또 갈로 3번 상에 또 중요합니다. 자, 공공임대는 참 길죠.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 행복 30년, 전세장기 20년, 또 10년, 5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길어. 한 번 계약이냐, 떼기냐, 아닙니다. 이것도, 이건 임대 업무 기간이고요. 계속 계약은 갱신을 이렇게 계속 합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갱신합니다. 그때, 공공주택사업자가 요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을 중간에 거절할 수도 있고, 요 기간 2년 안 채워도 해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요건 사유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듣는데요. 여러분들 1번 보시면 되겠죠. 거시 부정이다. 큰 문제 없습니다. 또 2번 보시면요. 공공임대의 임차인분들은요. 집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소득이 많으면 안 돼. 소득을 본다. 자산이라든지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 나가셔야 됩니다.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공공임대에 중복 입주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실 문제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업부터 보세요. 비업. 비업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10년 5년 같은 경우는 대개 다 보시면 요기간 끝나면요. 분양 전환합니다. 분양 전환하거든요. 근데 분양 전환 할 때가 딱 되어지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 요 사실을 통지인 다 해줍니다. 해주면요. 통지를 딱 받으면 이때부터 6개월 시간 딱 주거든요. 여기 분양 전환 신청 기간입니다. 기간을 딱 줍니다. 근데 요 기간 딱 되어도 임차인께서 돈이 없어. 해서 또 싫어.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다. 랍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한테 집을 소유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보시면 거기에 비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옷이죠. 공공주택 사업자의 별다른 뭐 책임도 없어. 그런데 임차인분이 이번이 3개월 되어도 입주를 안 하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떼어버립니다. 계약금을 날린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형과 시옷이 다 중요합니다. 요 같은 경우도요. 자, 월세를 냅니다. 월세 내.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 요것을 3개월 이상.
연체 아닙니다. 연속해서 연체했을 때 계약해집니다. 연속 연체. 1월달 내고 6월달 안 내. 3월달 안 내. 4월달 냈습니다. 5월달 또 안 내. 6월달 또 안 내. 7월달 냈습니다. 해도 해지 못합니다. 연속 3개월 딱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납임대입니다. 분납임대에서의 분납금. 분납임대의 분납금은요. 3번 3개월 이상만 이상만 연체해도 계약해집니다. 분납임대의 분납금은요, 연속일 필요가 없어. 근데 보통의 월임대는 3개월 연속이고요, 분납임대는요, 3개월 그냥 연체입니다. 그러니까 분납임대에 사신다 해도 요 두 가지 다 임대로도 3개월 딱 준수하시고, 분납금은요, 꼭꼭 내야 된다. 분납금은 먼저 딱 내고, 임대로 이것을 약을 올리죠. 그죠? 1월달 내고 2월달 안 내고 3월달 안 내, 4월달 내 하면 해지 못한다. 분납금은 세 번 딱 걸리면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고객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해서 보시는데 넘어가시고, 그 밑에 이가 중요합니다. 이 임차인분들 주택을 소유받네. 주택을 소유받네요. 그런데요, 임차인분이 집을 샀습니다. 당연히 주택을 소유했다. 그러면 바로 계약 해지합니다. 본인이 어사로서 집을 샀다. 그러면요, 바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 그런데요, 요 경우도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네요. 이것 또 무엇이냐 딱 듭니다. 일단은 85를 초과하는 큰 평수는 임차인의 주택 소유를 묻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여기 상속 등의 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이 생겼다. 이 경우 똑같아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된다. 처분하면 된다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세대원이 혼인 등 사유로 집이 딱 생겼다랍니다. 아들 또 딸이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 사유 발생한 요 사람은 14일 안에 전출 신고합니다. 세대 분리하고 전출 신고하면 된다.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선착순으로 임차인 모집이 딱 할 때는요, 어떤 집이 있는 또 임대가 안 나오고 있어. 공공도 빈 임대가 보인다. 이건 집이 있어도 임차인 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임차인 모집은 집이 있어도 돼.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예외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그 밑에 어딥니까? 피어 보시면 어떤 경우는요, 주소 이전, 퇴거죠. 퇴거. 퇴거하면 계약 해지당한다. 집을 빼시면 안 됩니다. 주소. 그래서 불법으로 전전세 한다 할지라도 자기 본인 주소는 두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거 옮겨버리면 바로 계약 해지입니다. 예. 그러면 그 거주하신 임차인, 전차인도 그 벌금 받고 같이 몽땅 이제 피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또 반대로 이번에죠. 임차인도 반대로 임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민간조합.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딥니까? 거기 어딥니까? 거기 1 기억 보시면 요것도 거주 환경이 참 안 좋아. 거주 환경 안 좋은 것은요, 본인 판단 못 합니다. 시군 구청장이 확인할 정도의 거주 환경 불량입니다. 인정할 정도의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리얼 상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책임 때문에 입주 기간 종료가 딱 되었는데 3개월 입주 못 한다. 그래서 입주 기간이 있는데 입주 기간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입주 못 시킨다. 계약 해지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편 보시면 분납 임대일 때 계약 해지당하면 당연히 납부한 분납금은 이제 반환하겠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상부터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자, 공공 임대 같은 경우는요, 깁니다. 이렇게 30년, 20년 깁니다. 긴데 요 말은요, 공공 주택 사업자한테 임대 업무 기한, 임대 업무 기한이다. 이 말은요, 바로 중간에 양도할 수 없다. 매약금지입니다. 중간에 매약할 수 없다. 매약금지입니다. 임대업무기한이자 매약금지기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이 경우도 공공주택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 중간에 매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첫 번째 보시면 LH공사가 서울시 하우스한테 이것을 양도할 수 있어.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가요, 다른 공공사업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널리 허용됩니다. 이렇게 가도 임차인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죠? 똑같은 조건에서 임대 차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려면 없지만요, 요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다 등의 어떤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 경우는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제3자한테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뜹니다. 이것도 민간 임대와 처음에는 유사하게 갑니다. 유사하게 가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2년 이상 계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또요 마이너스 흐름이 현금 흐름이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12개월간은 계속 임대하는데 20% 이상의 공실이 계속 발생했다. 등이 똑같이 나와요.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아. 지금, 요, 4번 상황 좀 먼저, 4번 상황, 그, 임차인한테, 임차인의 어떤 책입니다. 이 책임 말고요. 좀 뒤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어딥니까? 뒤에 가시면, 바로, 371페이지, 371페이지에 8번에 보시면, 제가 금방 설명한 이 말 나옵니다. 이 공공사업자도 임대무가 좋으시는데, 임대무가 쭉 나와있죠. 50년, 30년, 30년, 20년, 10년, 그거 먼저 반드시 아시고요. 이건, 예, 딴 데 팔 수 없다. 라는 말인데, 할 수 있는 건 이때 가지고, 바로, 어딥니까?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372페이지에 보시면, 매각 제한의 예외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기억에, 다른 공공사업자한테 양도한다, 된다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 보시면요, 아주 어려운 사정이 있죠. 공공사업자 아주 어려운 사정, 어려운 사정이냐, 어려운 사정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빼놨어요.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빼놨어요.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주 어려운 사정이 발생이 되었다 할 때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은 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 민간인과 똑같이 나와요. 2년 이상 적자 발생했다. 12개월간에 20% 이상의 공실이 발생했다. 등이 여기 또 있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 요 단지 안에 공공임대가 있다. 그럼 임차인분 참 좋아집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단지에 공공임대가 있다 하면 거주하는 임차인이 지가 소유권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시면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하고요. 세 번째 사항이 또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요. 임대 개시 이후에 보시면 2분의 1 지났다 보이죠? 티그 있습니다. 요 티그 사항은요. 우리가 10년짜리와 5년짜리는 뭐냐? 분양 전환, 요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 그래서 임대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요. 요 기간 다 안 채우고 2분의 1만 다 경과가 딱 되어지면요. 합의해서 분양전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과 5년짜리 임대 같은 경우는요. 요 기간달 2분의 1만 딱 지나면 합의해서 전환된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리얼상은 알 필요 없는 상인데 1994년도 거기 3월달 그 9월달 그 이전에 주어진 바로 근로자 공임대 근로자 공공임대가 있었습니다. 저기 저 창원시라든지 저기 안산시 가면 있는데요. 요를 임대에 입주하신 분들이 계속 살고 있었어. 그러면 분양진환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거주겠다. 24평짜리 이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공공임대에 입주하신 임차인들 그때 계속 쭉 거주하셨으면 그 집을 소유권 다 남겨받았다 보면 됩니다. 그 말이 또 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 경우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셔서 이제 아까 봤던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양도 전제한 367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길게 임대해서 길게 살게 해줍니다. 대신 임차인한테 본인이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전세, 전대하지 말한 엄마가 딱 붙습니다. 이런 분이 참 많아요, 실제. 서울 강남 가시면, 강남에 개포동 중고아파트가 갑니다. 거기 임대가 보시면요, 약 300개 있습니다. 300개.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전부 다 집 한 채에 허름하지만 뭐 18평짜리다. 거기 지금요, 시가가 뭐 16억, 17억 합니다. 엄청 비쌉니다. 근데 거기 임차인분도 있어요. 공임대. 그분들 보시면, 임대 보증금 보시면 한 1,500,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가 참 좋아요, 위치가. 애들 키우 좋다 보니까. 그걸요, 전전세 불법 전대 막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에 월세 200, 300을 막 받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불법 양도하면 안 돼. 그럼 계약 해제입니다. 이 사유인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딱 찍었어요. 권리가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0년 이하, 10년 이하는 어떻게 다 보시면 분양 전환 되는 겁니다. 분양 전환이야. 그래서 딱 요 기간 2분의 1만 딱 살면 소유권 넘어옵니다. 좀 아깝죠. 요건요, 이제,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오케이 해주면요, 양도하게 해줍니다. 또, 근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일단은 보시면, 생업상, 사업상, 질병상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가는데,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40km 이상 이사 갈 때는요, 공공임대 다 보시면, 전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또 니언 보시면 해외 이민 간다. 아, 또는요, 1년 이상 해외 유학단 간다 할 때 집 뒤에 있어. 이때 전대 측에 해줍니다. 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혼인. 또요, 보시면 이혼, 그러니까 상속, 혼인과 상속. 혼인과 상속 때문에 집이 생겼다. 글로 이사 간다. 할 때 종전인데 양도하게 해줍니다. 요 세 개는 10년짜리 이하만 그럽니다. 자, 그 말이 보시면, 거기에 1번에 해서 기억. 1번에 기형, 그 다음에 니언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도 시면 잘 넣어줘. 자,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집안을 막 옮깁니다. 행정도시죠. 세종시 또는요, 혁신도시로 막 이사갑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막 시켰어. 공공기관. 여기서 지방 분과를 해서 지방에 오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이전할 때 보시면 해당 그 지방에 보시면 자, 우리 분양도 있지만은 임대입니다. 요 이전 공공기관, 요 이전 한교기관 종사자들, 공무원이나 기타 각종 어떤 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 요분들 사기 좋죠. 요분들한테 먼저 그쪽에 임대주택을 먼저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딱 줍니다. 줘요. 되게 다 보시면 이것도 5년, 10년짜리 보시면 분양 전환되는입니다. 분양 전환 되는데요. 요것을 줍니다. 그런데요, 요것이 딱 이 우선적으로 어떤 공급이 딱 되었는데요. 이미 2015년도 때 완성이 딱 되었어. 그런데 이전하는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18년도. 그러면요. 그러면 3년간 집이 비어 있어. 그러면 실제 이전할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전대 측에 해준다 합니다. 이때입니다. 이전이 딱 끝났어. 끝났으면 완료가 딱 되었으면 3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돼. 입주한다는 조건에서 전대 측에 줍니다. 대신 요 전대차 기간. 이것은 2년을 넘지 못한다. 3개월 2년. 그래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문장이 이번에 있습니다. 이번이고요. 3번 보시면요. 한 번은요. 모든 임대. 세 번째. 모든 임대. 뭐 50년, 뭐 30년, 20년, 10년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요. 모든 임대 임차인 요 분이 이혼합니다. 헤어져서 이혼한다. 또 혼인합니다. 혼인. 임차인 분이 이혼이나 혼인 때문에 혼자 퇴거 집을 빼들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전 부인, 전 남편, 또 애들 있죠? 그 애들 살 집이 필요해. 그러면요, 퇴거할 때 남는, 남아 잔류하는 그 가족들 명의로 임차인 지위를 이전하고 집을 주고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혼자 나올 때 뭐 좋은 데 간다, 나온다 해도 남아있는 분들 살 길을 터주라. 그래서 50년, 30년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말이 뭐 세 번째 있는 상입니다. 해서 이렇게 딱 보십시오. 요 상들도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상. 요것도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실 상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많죠.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죠.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단지 안에서 1층에 애들 맡기고 하면 참 편합니다. 참 편해요. 그런데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 특히 공공임대에 사는 분들은요. 부부가 같이 돈을 벌면 참 많이 있어. 참 많다. 그런 분들 참 힘들죠. 이런 분들이 자 맡길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이 어린이집 요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이 원래 공공임대주택도 1층에서 세대 그 임차인들 그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외부의 사업자 외부의 A란 분 이분 임차인 조건이 안 돼. 그냥 사업자 뭐 돈도 많고 있습니다. 임차인 될 수 없어. 그런데요. 가정 어린이집을 위해서 필요해 하다 보니까 임차인 조건을 못 갖춘 분한테도 일반적인 돈 많은 요 사업자한테도 요 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요 사업을 위해서 6년까지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할 외부인한테 임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입주하냐? 입주. 입주할 필요가 없어. 외부에서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6년 범위 안에서 가정 어린이집 요 사업을 위해서 임차인 조건을 못 갖춘 분한테도 해당 그 사업장의 임차인지를 부여해준다. 대신 이분 거주할 업무가 없다. 6년이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 요 체크하십시오. 1번 사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사항 1번과 3번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6번과 7번입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서 이제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공임대 말고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 공공분양은요. 이제 싸게 수익을 줍니다.
그런데 싸게 줘요. 요 같은 경우는요, 일정 시간 거주해야 될 거주의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 공공분양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일정 기간 거주해야 될 거주의 업무가 있다. 그래서 입주 업무, 입주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입주 업무, 일정 기간에 입주하라. 요 문장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실제 그 입주할 때가 딱 되어지면 거주해야 된다. 본인 직접 거주해야 될 거주 업무를 딱 부여합니다. 그런데요, 지방에서는 필요가 없어. 이것은요, 보시면, 수도권, 수도권이란 요 경기도, 요 안에 대부분 다 있죠. 무슨 뭐 다산, 뭐 다산, 또 뭐 하남 미사, 또 저기 뭐 세고, 우면산, 또 창령, 다 이게 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조성한 이 사업인데, 공급 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으로 싸게 분양하면 5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80% 이상 100% 미만이다. 할 때 3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밑에 오른편 제일 밑에 있죠.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이미 펄트로 나갔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일 때 한해서 이 공급 가격이 주변 시세 80% 안 되면 5년까지, 100% 안 되면 3년까지 거주에 대해 거주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되어서 이미 제출되어진 그 개정상으로 요걸 다 정해주십시오. 요 기한 중요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일 때 한해서 공분양 아파트 이때 보시면 80% 미만, 5년, 100% 미만, 3년까지 거주할 업무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딴 본문은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그 다음 편이 다 넘어가시고, 오른편에 실태조사, 필요 없는 상의가 넘어가시고요. 매각지 않을까 봤습니다. 임대 업무 기간 반드시 이어주십시오. 50년, 30년, 30년, 20년, 10년, 5년. 꼭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분양 전환이 나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은 10년과 5년짜리 일대 보시면, 그때 분양 전환 되었다. 분양 전환이 되어져요. 10년, 5년일 때 보시면, 분양 전환이 된다. 랍니다. 뭐, 50년, 30년. 이것은 분양 전환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진 않습니다. 않고, 이것은 보통 10년과 5년짜리 일대 주로 분양 전환 예정되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임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할 때 보시면, 우선적인 전환, 우선적으로 전환받는 그 대상자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사항에 보시면 그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요, 어떤 경우든 원래 원칙은요, 임차인 요분이 계속 처음부터 거주를 계속하면서 무주택자인 상태의 임차인한테 우선입니다.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임차인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최초의 임차인 될 때, 그때부터 거주하면서 당연히 집이 없어야 됩니다. 이 상태를 마지막 분양 전환 시까지, 분양 전환 되는 요 시기까지 계속 거주를 쭉 해온 바로 무주택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최초 일단 집이 없어. 근데 요 그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상속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이 생겼다랍니다. 그 중간에. 이때는요, 번역이 있습니다. 요 부득이한 사유면 사유 발생 6개월 안에 요 집을 처분하면 된다. 하고, 주 이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 해오면서 마지막 분양 전환 시기. 이때는요, 다시 무주택자가 되어 있으면 우선권이 있다. 이거 두 번째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최초 임차인 A입니다. A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제 맞게 양수받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B입니다. B. 양수받는 요 임차인도 그때부터는 거주해야 돼요. 또 양수를 받으려면은 집이 없어야 됩니다. 임차인 다시. B입니다. B분. 이분이 양수받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쭉 거주해오면서 계속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해온 양수받은 임차인 다시인 B. 이분도 우선권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이분이 당연히 거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착순 임차인이면 집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선착순으로 임차인 불러 모을 때는 집이 있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 사람이 쭉 거주를 해오면서 분양 전환 받으려면 있는 집을 팔아야 돼요. 마지막 요 시기는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신분을 갖추고 있는 요 선착순 임차인 한테 소속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일지도 임차인 될 때는 집이 있어도 되지만, 분양 전환 받을 때는 집을 처분해야 돼요.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에 85 초과. 85를 초과하는 큰평수의 임차인은 이번 또 거주를 하면서 이 85 초과할 때는요, 집이 있거나, 집이 없거나, 다 됩니다. 다 돼. 그런데요, 85 초과하는 요 임대는요, 그냥 거주만 쭉 해온 임차인이면 돼. 집의 소유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초간은 분양전환 받을 때도 그냥 거주만 해온 임차인이면 된다. 집이 있든지 없든지 묻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오른편에 있죠. 비업에 보시면 분양전환 당시에 뭐냐 법인 사업체에서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관계없다는 말이겠죠.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까지는요, 이것은 잘 나오지 않은 상이고,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이겁니다. 요, 만약에, 요 시기입니다. 시기. 가 도래했다. 도래를 딱 했다. 할 때 보시면 아까 간단히 봤지만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보시면, 분양전환 요 신청이라고 요것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해줘. 통지해주면요, 요때부터 6개월 안에 분양 신청 받는 기간입니다. 요게 한다 됩니다. 요게 한 신청을 다 해야 분양전환 받을 수가 있다. 요걸 아시고요. 요때 분양전환 가격 산정. 요것은요, 시군구청에서 의뢰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산술평균화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제죠. 이 금액을 딱 통제해주니까 불만있어. 이의직입니다. 이의직이죠. 통제하면요, 임차인들, 과반수의 동의받은 임차인들과 임차인 대표회의 통해서 또요, 공공사업자도 너무 싸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재평가를 해주는데, 이때 재평가에 드는 비용입니다. 요, 최초 재평가 비용은요, 요 이의신청 한자가 부담한다, 라는 요 의미의 상인데, 이거 뭐 시험에 나올 상은 아니지만, 참고라도 입시오. 상식에선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공공임대 관리편이죠. 자, 공공임대도 관리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 관리 대상 임대이면 똑같이 이것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상, 이 관리편에서는요, 민간 임대법을 대부분 다 따로 그 같이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0세대 이상의 임대다. 또 승강기 시설 갖춘 임대. 또는요, 저기 중앙 집중 난방의 임대다. 할 때는요, 공공사업자가 관리합니다. 관리한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공공사업자 관리는 대부분 다 주택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회사 있죠. 주택관리공단이라는 그 공단에서 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마시는데, 그런데 요 경우도 장기 수선 계획은 수립해서 요것을 시군구청장 또는 사용검사권자한테 요것을 같이 제출은 같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또 해서 또 관리사무실에 보관은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될 수립의 업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춰서 역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될 적립 업무는 또 부여한다. 그래서 요편 보시면요, 민간임대와 그것도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보시면 요 시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그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율. 요것도 보시면 요건 틀려. 자, 50년 연구, 국민 30년, 행복 30년, 전세 20년은 보시면 표준 건축비의 만 분의 4를 그 외 10년, 5년 임대는요, 만 분의 1을 지급한다. 매달 임대서 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달 적립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날, 달, 매달 빠지면 안 된다겠습니다. 빠지도 문장이 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달, 1년, 날, 달, 매달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요, 명의에서 또 차이 납니다. 명의. 자, 민간은 보시면 시군구청장과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인데요. 이것은요, 공공
주택 사업자, 단독명의, 단독명의 공용명의 아닙니다. 하지만, 요 사용은 똑같아요, 사용. 요 사용할 때 보시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해서 사용한다. 이건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인계도 똑같아요, 인계. 인계도 분양 전환 딱 되었다. 전환 딱 되어지면요, 전환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인계해준다는 또 똑같은 말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민간인들과 차이점은요, 요율과 명의만 차이 나지 나머지는 똑같다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 문장에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 부분 끝을 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진짜 하이법이죠. 정비법부터 하이법을 쭉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